영월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수업 중에 남자 중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영월군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늑장 대응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30일 영월의 지역아동센터 4곳, 학생 50여 명이 모여 이틀째 수업을 하던 날입니다. 서로 다른 센터라서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사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옆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계속 붙어앉은 것을 수상하게 보고 있던 교사가 다가가 제지합니다. 여자아이의 이제 이렇게 바지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남자아이가 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손을 잡았던 거죠. 가해 남학생이 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자 피해 아동 부모는 형사 고소했고 추행 정도가 더 심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수시로 복통과 구토감을 호소하는 등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심리치료를 받는데 가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사춘기 호기심에 그렇게 한 거다. 저거 이해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고 보니 가해 아동은 이곳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이용자도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영월에 사는 동안 센터를 이용했지만 이미 타 지역으로 이사 갔고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와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센터장이 받아준 겁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장으로서의 판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아동권리 교육을 상담센터 등에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영월군은 초기부터 사건을 인지했지만 군수에게 보고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해서 자기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말기를 바란다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담당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제가 분청에 전화했겠냐고. 영월군은 이달 중에 시설에 대한 처분과 함께 센터장을 인사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공립아동센터에서 일어난 일에 누구 하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